시원한 각본 없는 드라마 하스스톤 마스터즈 코리아 시즌 6 8강 3회 차경기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김정민이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할 박태민 마스카에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스카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긴 했는데 네. 아, 이 한여름밤의 가라잔 또 이번에 또 카드가 공개가 되면서 난리가 났는데 진짜 박태민의 설도 이 카드 보면서 좀 어떤 카드 보면 마음에 들거나 좀 관심 네. 가지는 카드 있으십니까? 제가 솔직히 이제 사냥꾼 쪽이 네.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카드가 그러니까 들어왔죠? 비밀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카드들이 많고 새로운 비밀도 나왔는데 이제 그 야옹이 덫이나 이런 카드들을 활용하는 모습들이 좀 기대가 돼요. 뭐 이제 실제로 쓸지는 모르겠지만 네, 기대 많이 하는 부분이 좀 사냥꾼 쪽 저는 사냥꾼이요. 네. 네 마스카이 설도 네. 오늘이 이제 주말 일요일이잖아요. 예, 예. 요즘 일하고 돈 버느라고 오늘이 화요일인 줄 아시더라고요. 요즘에 좀 시간 감각이 없어가지고 네. 예, 계속 좀 방송하고 여기 와서 방송하고 집에 가서 방송하고 이러다 예. 보니까 예, 좀 혼동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또 열심히 카드 평가하고 계셨던 걸 알고 있는데 네네. 마스카이 설이 보실 때 이 직업 1티어 대극이 어느 직업에서 나올 거다 예상이 되십니까? 저는 확장팩이 나오면은 아마 노루가 드루이드가 반드시 드루이드가. 좀, 네, 반드시 탑티어를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뭐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아, 지금도 그런데 영원하다. 이제 더 쓸만한 마법들 그리고 하수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드루이드. 아, 드루이드도 좀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네, 드루이드가 어디까지 성장을 할지. 드루이드가 네. 뭐 차고냐보다 업되고 네. 약해졌다 그랬는데 다시 탑티어 올라왔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저 뭐 그런 것도 하나하나 같이 얘기하면서 이번 시즌 이끌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요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8강 진행 중이고 몇 경기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4강에 남은 두 자리를 정하기 위한 8강 비조의 경기가 있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선수들도 지금 막강해요. 어느 한 선수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없고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대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 4강과 결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상금 4,200만 원, 예, 그리고 많은 포인트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회가 바로 이 하스스톤 마스터즈 코리아입니다. 자, 이 밖에도 역시 이벤트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카드팩 저희가 증정을 해드리고요. 응원 이벤트, 전설 카드 인증 이벤트 역시 있습니다. 33만 333 카드 이벤트 이어서 팝콘 전원에게 또 저희가 드리죠. 네, 오늘도 역시나 팝콘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 오시면은 재밌는 것도 많이 보시면서 네, 맛있는 팝콘도 드시고 재밌는 관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이벤트가 있는데 뭐 저희가 언제나 이 현장 이벤트뿐만이 아니라 네. 자, 온라인 이벤트를 매주 쉬지 않고 해요. 박기민 선생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8강 퀴즈 이벤트 하스스톤에 새롭게 등장하는 모모대 이름은? 네, 이거를 모른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그 네. 하스스톤 마니아 분들이 아니어도 사실 이거는 맞춰야 됩니다. 그럼요. 이건 하스스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예요. 일단 그 트레일러가 굉장히 흥겹고 재밌어요. 네.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한번쯤 찾아서 보시는 것도 그렇죠. 네,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 답을 여러분들은 맞힐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이팅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 많은 분들 고대신의 속삭임 카드 10팩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스스톤 마스터즈 코리아 시즌 6 티켓 예매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 6시에 오픈되니까요. 아래 나오는 링크 따라가셔서 여러분들 티켓 예매하시고 이 현장으로 놀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스스톤 마스터즈 코리아 시즌 6 4강인데 네. 8월 12일에 드디어 공개되는 한 여름밤의 가라잔. 앞서서 예. 보셨죠? 한여름밤의 가라잔 1주기의 신규 카드가 적용이 돼서 진행이 되는데요. 8월 15일은 일요일이 아니라 이때는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6시에 진행이 되니까 잊지 마시고 신규 카드가 적용이 됩니다. 바로예요. 그렇죠. 이 8강이 이제 고대신의 속삭임이 적용되는 마지막 네, 경기가 되겠고 4강부터는 한여름밤의 가라잔 노란색도 쳐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정답 뭐 밑줄까지 그어드렸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역시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바로 이 신규 모험 모드가 적용이 되니까 또 그때는 어떤 꿀카드가 있는지는 저희 리그를 보셔야 여러분들이 트렌드 따라갈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까지의 상황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경기였었는데요. 네. 와, 플러리 선수 뭐 엄청났었고 고스트 선수도 이거 징크스를 다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뭐 인간 상성을 깼다 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시즌은 뭔가 그 징크스나 이런 것들이 깨지는 그런 느낌이 나고 있고, 플러리와 고스 선수가 사실 좀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는 선수였는데 이번에 좀 기회를 잡았어요. 네, 그 뜬금없이 좀 던 선수가 고통을 받는 면이 있어가지고 막 기사 같은 게 너무 많이 올라온다. 네. 그래서 아 제발 좀 다음 경기가 시작했으면 좋겠다. 아, 네. 저는 뭐 여러 그 핫스톤 커뮤니티가 던 선수의 네네. 개인 게시판인 줄 알았습니다. 네네. 네, 그 정도로 그 개인 방송하는 것도 봤는데 핫스톤을 새로 배우고 있다는 네, 그런 것들도 제가 보면서 그만큼 이 핫스톤 마스터즈 코리아가 중요한 대회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경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장나라 선수와 스틸러 선수가 먼저 경기를 펼치게 되고요. 초혜 선수 대 사이언트 슬레이어 선수가 곧이어 진행이 되고 승자들끼리 오늘 승자전까지 확실하게 그냥 달려버리는 그런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장나라 스틸러 선수 하마코 4강에 경험이 있는 정말 강자들이고, 출 선수가 뭐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정말 그 매서운 실력 보여주고 있고, 사이언트 슬레이어 뭐 이제 팀장으로서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봐도 오늘 정말 박빙의 경기가 펼쳐질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오늘 매치업이 그 지난번마다 뭔가 이 패기가 넘친다고 해야 될까요? 네, 선수들의 개개인의 그런 개성이나 면면이 엄청난 것 같은데 정말 예측이 안 되나요? 그리고 또 역시나 컨셉적인 면에서도 지난 경기보다도 조금 더 컨셉적인 면이 부각이 되지 않나. 예, 그래서 굉장히 수비적인 선수와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 약간 이렇게 세트로 묶여있는 이런 느낌이 납니다. 창과 방패. 그렇죠. 네. 전형적인 뭔가 창과 방패의 대결인데, 그래서 이럴 때 본인의 스타일을 확실하게 바꿔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이 바로 이곳 무대의 방법이거든요. 자, 과연 선수들이 어떻게 했을지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경기 또 역시나 네. 이렇게나 많은 커플분들이 현장에서 팝콘도 먹고 사랑도 키우고 경기를 즐기는 거죠? 여기에 오면 진짜 커플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커플이 데이트를 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지녔다라는 거고, 그냥 최적화 장소예요 이곳이. 그게 바로 이 하마코의 매력입니다. 많은 커플분들이 계속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장나라 선수 조금은 긴장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 무대에서 주는 이 중압감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장나라 선수는 이제 골든코인팀 소속이고 지난 시즌3에서 4강까지 올라갔던 그런 선수가 되겠는데, 이 선수는 플레이 성향이 정말 수비적이에요. 항상 컨트롤 덱을 선호하고, 게다가 개인 방송할 때 가서 가봤더니 대회 아닐 때도 막 거인응마 하고 있더라고요. 거인응마 사실 이번에 고대신의 속삭임 나오고 나서 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이 선수는 약간 맞는 걸 좋아한다고 할까요? 네. 네. 저도 얘들이 프로게임 할 때 수비밖에 안 해서 네. 네. 뭔가 동질감을 느끼긴 합니다. 자, 마스터즈 코리아 역대 8강 결과를 볼 텐데 세시오 선수에게도 이겼었고, 그렇죠. 홈비 선수에게도 이겼었고, 그래서 4강 갔었잖아요. 그렇죠. 4강에서 진짜 딱 이겼으면은 뭔가 그 본인의 커리어를 쌓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때 아쉽게 기회를 놓쳤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도전을 하는 단계입니다. 네, 이번에 8강에 만족할 선수가 아니고요. 네. 장나라 선수라면 바로 오늘 무대에서 세 번째 4강 진출자가 되길 희망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 선수 역시 지난번 대회 한번 나왔을 때 4강에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하스 창조 스틸로. 역시 명작의 재해석인데요. 천지창조의 네. 그걸 좀 재해석한 것 같죠. 그렇죠. 예, 신데라 불리는 사나이. 요즘 뭐 리허설 때 한번 말씀해 주셨었는데 외모에도 물이 올랐다고 말씀을 해 주셨었어요. 요즘에 굉장히 잘생겨졌어요. 좀 카메라 마사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방송 나오다 보면 잘생겨지는데 네. 네, 진짜 많이 잘생겨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도 카메라에 누구보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kg를 뺀 마스크 해설이에요. 자, 3대1로 16강을 잡아내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고 네. 네, 스틸러 선수 참이 인기도 많고 실력도 좋고 하지만 결승은 아직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참 기대를 많이 하게끔 만드는 선수인데 그만큼 아직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2016년 공식전 다승 순위에서 무려 3위를 차지할 만큼 엄청난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1위 선수 와 고스 선수 44승 네. 스티로 선수도 탑3 안에 들어갈 정도로 대단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진출하면은 최소 6승 추가하니까 그러네요. 예, 네, 1등 되는 거죠. 예, 오늘 하면 뭐 3승 2패를 두 번 하더라도 6승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네. 45승이 되면서 1위까지 할 수 있는 엄청난 또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4강 올라가게 됐을 때 바로 바뀌겠지만 네. 어쨌든 바꿀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스틸러 선수가 4강을 일단 올라가게 됐을 때 결승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겠죠. 네, 그런 기회를 스틸러 선수가 직접 바로 그냥 뭐 굳이 화요일까지 뭐하러 갑니까? 네. 자, 오늘 경기에서 만들어내면서 왜 본인이 신이라 불리는지 보여줘야겠죠.
네, 제가 이런 것들은 좀 어색해서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 사랑하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예, 사랑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두 명의 선수들에 대한 승자 예측 결과가 슬슬 나오기 직전인데요. 이 트로피 저희가 직접 선수들에게 증정해드리는 트로피거든요. 네. 집에도 이거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없습니다. 네. 네, 저는 없지만 일단 선수들은 아, 정말 가지고 싶을 것 같아요. 자, 승자 예측 보겠습니다. 오! 이게 좀 아무래도 장나라 선수의 그 컨트롤 덱을 좀 선호하는 모습, 그리고 뭔가 좀 수비적인 형태의 덱들이 요즘에 약간 좀 분위기가 그런 덱들이 좀 공격적인 덱을 먹는 느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이런 그래프가 좀 나왔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어떤 스틸로 선수의 인지도에 비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훨씬 더 나와 정상이라고 보이는데, 이 장나라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굉장히 실력적인 운영하는 모습. 그렇죠. 네. 보기 드문 약간 그런 모습들이 크게 어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어그로보다는 계속해서 수비적인 덱으로 경기를 했었는데, 자, 뱀픽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주술사를 밴을 하는 모습도 굉장히 놀랍고, 드루이드 밴. 네. 이것도 굉장히 좀 놀라운데, 저는 이거는 좀 약간 감이 오거든요. 그 스틸로 선수가 쓸만한 덱이, 네. 말씀드렸지만 스틸로 선수는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템포, 위니응마, 어그로 줄사 이런 식으로 덱을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나라 선수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딱 3 어그로만 남게끔 상대를 묶어버리고 나는 안티 어그로 덱을 가져오겠다. 좀 약간 장나라 선수가 뱀픽에서는 노림수를 가지고 시도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어그로를 가져가면서 전사를 뭐 밴을 하거나 이러는 경우는 많은데, 주술사를 밴했다라는 거 16강 때 보여주지 뭐 못했었지만 뭔가 좀 16강 때 보여줬었죠. 그런 장나라 선수의 주술사 덱이 좀 특이하다라는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이 어그로 덱 위주로 플레이했었던 스틸로 선수와 그것을 잘 막아내면서 4강까지 올라갔었던 장나라 선수의 경기 점에 마무리됐습니다. 8강 비조의 첫 번째 경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장나라 선수는 사냥꾼이고요. 역시 어그로 흑마법사를 가져온 스틸러 선수인데. 네네. 예. 오. 타우리산하고 실탄 장정 있거든요. 네, 실탄 장정 이거 예능 카드 아니에요? 저는 이 카드를요. 저는 거의 갑보기 선수가 그 개인 방송할 때나 제가 가끔씩 보던 그 카드. 그렇죠. 근데 어쩌면 그 방송에서 보셨던 그런 덱일 수도 있어요. 이게 예. 일단은 좀 두드려 맞다가 죽을 수가 있거든요. 예. 네. 지금 일단 타우리산 뭐 보이고 실탄 장전 보였다 이러면 요구사론 양꾼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엘레크도 아예 들고 가는 게 저 만약에 요구사론 양꾼이라고 한다면은 하수인을 최소화시키고 엘레크를 들고 가서 엘레크로 반드시 요구사론을 뽑는 네. 전투의 함성 꿀잼에서 네. 죽음의 메아리 아직 예. 예. 죽음의 메아리 발동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죽음의 메아리는 안 돼요. 오늘 쓰지 마요. 알겠습니다. 네. 상병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저희가 억제기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한번 억제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까지의 이런 전적은 흑마법사가 네. 요구 약혼이 맞다면 요구가 나올 거거든요. 예. 무조건 뽑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무조건 뽑게끔 약간 메커니즘을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네, 타우리스까지 들고 간 이유가 그거죠. 와, 이거 진짜 대박이네. 와, 장나라 선수. 그러면 장나라 선수는 이제 하수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수인이 없는 거고 나머지가 다 마법이라는 얘긴데 저격도 있고요.
부두목을 생각해서 뭐 저격을 미리 걸어놓는다? 이것도 생각이 볼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와, 이렇게 또 뭐 아버지와 아들이 네. 아이고 제 눈웃음 보세요. 아... 네. 또 이게 뭐 남녀노소라고 말씀드렸었지만 그 어린 뭐 친구분들도 네. 어린 아이분들도 이런 게임이 정말 최고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건전합니까? 이 두뇌 발달에도 엄청 도움이 돼요. 게다가요 게임 중에 서로 채팅을 못해요. 그렇죠. 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스템입니까? 싸울 일도 없고 네. 네, 못된 거 배울 일도 없고. 그렇죠. 자, 여기서 저격 걸어주면서 장나라 선수가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나라 선수가 그러니까 속살을 써서 단검고개사를 확실하게 끊을 수도 있었지만 약간 인프두목을 견제하는 의미에서 저격을 걸면서 더 뒤를 보는 이런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요. 요그사론을 일단은 확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 비밀이 이제 단순히 뭐 빙결의 덫이나 폭발의 덫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냥 여기에서 이제 확인을 했어요. 뭐 뱀덫을 솔직히 쓰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은 네 공덫도 아니었고 폭덫 아니고 빙덫 아니고 네 화살덫 네. 저격 이거 남은 건데 뱀덫하고 뱀덫은 거의 안 쓸 거라고 좀 생각할 것 같고 이거 거의 많이 되겠네요. 화살덫보다는 예. 예 저격을 생각할 확률이 네. 높아요. 이게 참 이런 덱이 랭크에서도 잘 안 쓰이는데 네. 확실히 큰 무대일수록 뭔가 가져왔을 때 임팩트가 굉장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측을 좀 그래서 이게 딜루적 쪽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고 그냥 아예 단검고개사 두 개를 내놓고 그냥 달리는 판단이 제가 잘할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저격도 예측해서 공허방 남자부터 내주면서 예 저격 굉장히 저렴하게 잘 뺐고요. 역시 스틸러 선수. 네. 이 대회에서 사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은 상대 선수가 좀 약간 잘 쓰이지 않는 덱을 가져왔다 이럴 때 네. 상대 선수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빠요. 왜? 저도 야생의 네. 벗에서는 큰크기가 나올 확률이 확실히 높네요. 네. 왜 하필 나에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에 지면 난 어떡하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멋진 덱을 가져왔고 네. 자, 이것이 성공할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죠. 지금 장나라 선수가 초반부터 계속 압박을 당하고 있어서 요거사를 모아놓긴 했는데 10만화까지 가는 게 네. 힘들어 보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러면은 강화사격도 좀 넣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카드가 이제 지금 좀 절실히 필요하고 만약에 이제 뭐 폭발의 덫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좀 나와주면서 버틸 수 있는 카드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자, 사냥꾼은 대체로 그 버티기 전에 죽기 때문에 이 고정 사격으로 인해서 항상 이 초중반에 승부를 거는 직업으로 뭐 얘기가 나왔었는데 버틸 수 있을까요? 일단 정리를 계속 꾸준히 해주는 게 중요한데 살상 명령을 손에 들은 거는 다음 턴에 게드르프러라 속사 아니면 뭐 야생의 벗 속사 이런 식으로 코스트 플레이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코스트가 높은 살상 명령을 소모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르거스의 수호자 이거 뭐 네. 자, 내 방패를 아르거스에 딱 걸만한 상황입니까? 좋죠. 좋죠. 예, 이거 게드르프러라를 이제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제거하기가 까다로워요. 아, 이게 만약에 징크를 쓰면은 모르겠지만 징크가 지금 손에 일단 없고 그리고 징크가 없으면 제거하기 굉장히 까다로워요. 2체력과 3체력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게 요구사로 약분이 어떤 수비적인 마법이 강화사격, 폭발사격, 폭발의 덫 전부 다 2체력에 적용되는 거지 3체력엔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러면 이제 우두머리까지 나가면서 깔끔하게 그냥 정리해주고 네, 몇 대 맞다 보니까 이거 정신 못 차리는데요? 확실히 좀 컨트롤에 맞춰진 덱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장나라 선수가 이런 덱을 짜오면서 어느 정도는 버릴 건 버려야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매치업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버려야 될 수도 있는 건데 최대한 버텨봐야죠. 자, 추적으로 카드 3장 봅니다. 신비한 사격, 사냥꾼의 징표, 추적. 징표가 지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이 다음 턴에 죽을 수가 있거든요. 개들을 풀어라랑 뭐 같이 연계를 하겠다고 하면은 네. 징표 쪽도 괜찮고요. 네, 그게 가장 효율적이죠. 일단이. 네,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살아야죠. 네. 지금 이번 턴에 정리 못했으면 개각이었는데 일단은 좀 벗어났고요. 이 데미지. 이 데미지. 이 데미지만 찾으면 되거든요. 하나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아직 아닙니다. 살긴 살았는데. 아직 불안해요. 살아도 이게. 진짜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서. 예, 그래 보입니다. 아, 근데 이거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살상 뭐 이런 것과 장궁 강화사격 한 턴 차이 아직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나요? 네. 네, 장나라 선수 뭔가 실탄 장전 보여줬었는데 네. 이게 실탄 장전하기 전에 패배 장전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실탄을 네. 장전을 하기 전에 이미 헬스에서 맞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미 게임이 터져버린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미 충분한 딜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카스티로 선수가 명실을 치면서 첫 세트를 아주 가볍게 손쉽게 가져가는 데 성공합니다. 이번 세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나라 선수가 첫 핸드 멀리 보내서 약간 욕심을 부리지 않았나. 그러니까 요그사론을 100% 뽑기 위해서 아예 타오리산까지 들고 시작한 거. 거기서부터 좀 위넥마에게 기회를 줬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 기회를 잡아내면서 스틸러 선수. 1세트 원래 그 참가 방패의 대결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어떤 것이라도 그냥 뚫어버리는 불도저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남은 직업을 좀 봤을 때. 이 사냥꾼의 방향성이 사실 전사를 노리는 것밖에는 제가 봤을 때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대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린 느낌이 있어요. 주사의 대컨셉이 만약에 공격적이다라면 더욱더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 흑마법사는 보냈지만 상대 남은 직업인 전사를 좀 물고 늘어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덱을 준비할지 아직도 픽이 뭐 끝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장나라 선수 입장에서 상대 전사는 무조건 보내주면 안 되는 게 본인이 그 마법사 아마도 얼방법사로 예측이 되는데 이 마법사를 포기하면서까지 그 네, 전사를 잡겠다고 남겨놓은 거거든요. 네, 자, 그 전략이 맞아 떨어져야겠죠. 자, 드루이드를 선택한 장나라 선수와 이번엔 또 어그로예요. 네, 어그로의 스틸러 선수입니다. 웬만하면 어그로예요. 그래서 스틸러 선수랑 경기를 할 때는 아예 그냥 안티 어그로를 그냥 마음먹고 짜오던가 해야 되는데 사실 사냥꾼은 안티 어그로의 느낌은 솔직히 강하지 않거든요. 네네. 그게 좀 뭔가 애매한 느낌이 납니다. 그 안티 어그로로 이제 대표되는 직업들이 박밀전사, 그리고 또 리누 흑마, 그리고 사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얼방법사. 사제요? 예. 근데 네. 그런데 네. 이제 사제가 그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안티 어그로 컨셉을 짜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네. 특히 이번에 네. 사제에게 최강의 카드가 들어왔죠. 아고나수인 하나에게 침묵을 걸면서 카드 한 장을 뽑는 기가 막힌 카드. 왜 굳이 내 걸 침묵을 해야 되는가. 저는 잘못 읽은 네. 줄 알았는데 이제 어쨌든 기가 막힌 카드가 들어오면서 사제가 또 어떻게 등장할지 기대해보죠. 버티기는 좀 더 좋아졌어요. 네. 자, 토템볼에 바로 뛰쳐나갑니다. 뭐 스틸러 선수는 어그로 계열로 보이고 있지만 번개 폭풍이 한 장 들어가 튜닝이 있는 덱인 것 같고요. 네. 장나라 선수의 드루이드는 이제 문제점이 드루이드답지 않게 또 급속 성장을 못 먹고 있다. 예, 오늘 좀 약간 장나라 선수가 어휴 불투 나왔네요. 오. 이게 이제 요즘에는 좀 어그로 주술사가 괴수를 빼고 거기에다가 그냥 드로우 카드를 넣어서 그냥 그 느낌을 살려가요. 그러니까 과발을 푸는 쪽이 아닌데도 드로우에 좀 더 힘을 실어서 하는 이런 형태의 덱도 굉장히 지금 인기가 있거든요. 드루이드 네. 약을 못 먹으면 승률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네, 그냥 급수성장을 못 잡으면요. 네. 필패 직업이 사제예요, 사제. 약 못 먹으면 사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못 먹으면 사제예요. 이게 근데 그냥 안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네. 약을 어떨 때 먹습니까? 그렇죠. 아플 때 약을 먹는데 네. 약을 못 먹으면 아프죠. 네, 그래서 제때 비타민이나 이런 것도 챙겨 먹어야 되는데 네. 드루이드는 그냥 급속성장이 없으면 끝나는 직업인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이 사실에 근거한 자료입니다. 네. 일단 그 장나라 선수가 전턴에 토템 골렘을 한번 때려놨기 때문에 아 천벌이 있구나 정도는 스틸러 선수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불꽃 토템을 내서 어그로를 분산시킬 거냐. 그러니까 불토가 아까운가 트로그가 아까운가 생각을 하다가 힐링 토템 노려봤는데 욕심이 좀 컸어요 이번에. 네. 네. 이것도 안 그러 뽑으면 아니 이거 한번 맞아가면서까지 천벌 코스트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별빛, 달빛. 이뻐요. 있어요. 네, 네. 이름만 이뻐요. 네, 별빛, 달빛. 네. 여름에 참 잘 어울리고. 완전 그냥 그림의 떡이거든요. 그렇죠. 자, 뭘 잡아야 될까요? 네. 그나마 약 급속 성장을 못 먹은 상황에서 코스트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달빛 성광도 나쁘진 않을 수도 있어요. 달빛 성광이 그나마. 네, 연꽃짜리 뽑아놓으면은 어떤 여교사하고 연계 같은 거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 또 다음 편에 될 수 있겠네요. 네. 여기서도 토템, 여기서는 토템, 물포 토템 이제 이렇게 한 번 더 해놓고 땅굴 트로그를 제가 봤을 때 안 내는 이유가 잘리는 거가 걱정이 되는 거였는데 일단은 천벌이 한 번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과감하게 내봅니다. 이게 이거 외에는 필드를 강하게 잡을 수 있는 딜루적을 해줄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선생님에게 주먹. 일단 여교사 하나 어그로로 던졌고요. 오, 토템 주기. 자, 이걸로 설마? 네. 어차피 뭐 번개화살이나 돼지목이 섞어서 여교사를 돌발도 토템과 함께 잡을 생각이면 토템지기는 트로그 왼쪽에 그쵸. 내는 게 좀 위치가 좋을 것 같아요. 좀 오히려 그냥 오른쪽에 내주면서 사실 이게 불꽃 네. 토템이 나왔으면 네. 이게 완전히 뻘쭘해지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다음 턴에 오히려 저 토템지기를 활용한. 와 잠깐만요, 이거 아예 돼지몽까지 다 써서. 우와 이거 그냥 필드 아무것도 없게 만들면서 두발 토템까지 지켜주는 플레이를 해줍니다. 내가 바로 어그로덱의 신이라 불리는 스틸로다. 도둑치기라도 좀. 이게 체력이 2짜리가 일단은 기본 스탯이 체력이 2짜리이기 때문에 정리하기 어려워요. 자, 그래서 하나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와. 지금 같은 순간에서는 스틸러 선수 입장에서 정신 자극 히들러 치기만 아니면 돼. 그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게 말이 안 돼요. 자, 모든 카드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버프를 줄 수가 있습니다. 화암투사를 냈을 네. 때 이제 비룡에 대한 교환각이 좀 애매해지긴 하는데 뭐 딜 루스를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화암투사가 다음 턴에 줄 수 있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충분히 낼 만하죠. 일단 나가는데 여기에서 고민할 거는 휘둘러치기를 생각을 해서 비룡을 잡을 것이냐 말 것이냐. 왜냐면 휘둘러치기와 살아있는 뿌리가 만약에 있게 됐을 때는 피드를 한 번에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적 딜이 얼마고 그 다음에 주문 하나로 끝낼 수 있느냐 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나가면은 11이, 그러니까 주문 하나면 용암 폭발이 나오면 끝낼 수 있어요. 그 각을 약간 좀 잡아보겠다면 과감한 거고, 근데 제가 할 때 비룡을 잡고 가도 유리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라도 유리할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이신 건데요. 사실 비룡을 안 잡았을 때 뭐 다 정리된 경우에도 생각을 해봐도 휘둘러치기, 살아있는 뿌리, 살아있는 뿌리 막 이런 식으로 많은 게 요구가 되기 때문에 안 잡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네요. 그냥 과감하게 달려두고 다음 턴에 저는 이미 죽어있다. 그렇죠. 보통 주문 공격력 할 수 있는 잡아주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 같은 상황은 혹시라도 만약에 야 이렇게 아니 급속 성장을 2턴 안에 못 잡으면요 네, 네 노루는 안 됩니다. 그냥 사제 그 이하다.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현실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일한 희망이 전사를 노리는 것뿐이 없어요. 네. 본인이 처음부터 전사를 배달 안 했다라는 것은 그 설계를 해왔다는 건데 과연 세 판을 모두 내리 역습을 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장나라 선수가 좀 약간 빌어봐야 될 부분은 그 스틸러 선수의 전사, 남은 전사가 용템포 전사가 아니라 그냥 템포 전사이길 좀 빌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용템포 전사에게 비료를 든다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자,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템포 전사 같은 경우에는 돌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알렉스라자 용사로 시작해서 코르코론 정예병 이런 식으로 나가서 그 알렉스라자 용사가 초반 누적들이 진짜 심하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반 어그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템포가 네. 난데 일반 템포면은 차라리 좀 할만하다. 네. 근데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나죠, 스틸러 선수의 덱이. 네, 장나라 선수가 표정이 오늘 계속 안 좋거든요. 급속 성장이 없어서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용기 없어서. 장나라 선수에게 희망이 돼야 돼. 자양 강장제 같은. 네, 아파요. 순간적인 힘이 필요한데 몸과 마음이 모두 다친 그냥 아픈 사람 같아요 지금. 아, 누가 이럴 때 2턴 안에 다음 턴에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약간 코스트적인 이득을 위해서 할킥이나 이런 거 생각하다가 그래도 양분을 바로 뽑아놨고요. 자, 스틸러 선수는 바로 필립으로 불탄겨. 지금 장나라 선수가 절대 나쁘진 않거든요. 자연장렬. 여기서 급속 성장 하나만 먹으면 와야 됩니다. 딱 좋아져요. 자. 그냥. 아 아니에요. 아니지만. 아 이게 이번 턴에 정신 자극을 쓰고 사쿠아 수인 하나를 털었을 때 다음 턴에 할 게 없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턴을 참고 다음 턴에 정신 자극 사코스트, 그 다음 턴에 계속 사코스트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이번 턴에 필드 장악을 위해서 정신 자극 사코스트 그냥 가느냐. 이게 5짜리를 이제 내게 됐을 때 네. 이글거리는 전쟁 도끼 그리고 동전 이러면은 5 데미지 딱 맞춰지거든요. 그랬을 때 피해서 수액을 만약에 있게 되면은 피드 그때부터 강하게 제가 가져갈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과감하게 가네요. 네, 판드랄. 네, 빠른 턴에 거의 4턴 안에 판드랄이 나갔을 때 승률이 90%가 넘어가거든요. 저는 일단 이 판단 자체는 장나라 선수가 되게 좋았어요. 그게 3만화가 그 전사가 3만화가 되면 이글 도끼, 동전, 격돌 이렇게 해갖고 5체력짜리 자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전사가 3만화에 낼 수 있는 가장 강한 수익과 부분은 검전사에 대해서도 천벌을 4데미지로 칠 수 있게 해주는 판들에 나가 있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 력을 한 대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뭐 고민 아무리 해봐도 마무리 력 쳐야 돼요. 네, 안 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타이밍에 장나라 선수가 급속 성장을 잡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희망의 근조물상 희망이 없어요 오늘. 그러니까 요설계는 잡힐 수가 전사이기 때문에 네. 전사하기 때문에 네. 잡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건데 네. 그렇죠. 말은 뭐 힙합 하는 거죠. 드럼 타입 옛날 전사하기 때문에 거죠. 근데 이게 네. 잡혔을 때 다음 턴은 플레이가 없었는데 네. 아 결국은 그게 잡혀버리면서 약간 좀 애매해졌습니다. 뭐 스틸러 선수 입장에서 보자면은
지금 근데 공격이 막 세게 들어가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공격에 어떤 템포를 올릴 수 있는 코르크론 정예면 같은 아수인이 나온 것도 아니고 방어구 제작자 두 개, 이 점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겠고요. 자, 쉽지 않은 상태인데 날뛰는 걸로 이를 버프를 주게 되면 보랏빛 여기서의 체력이 4가 되면서 잡아낼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죠. 네. 내가 광전사를 살리면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좀 구울 외에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광전사 어차피 살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 템포면 드루이드가 아직 급속 성장을 못 먹었지만 예. 파수인 뭐 한두 개 정도만 붙어주면 풀어나갈 수 있을 만한 약간 그런 그림이거든요. 뭐 비룡 같은 게 제일 좋겠고 오늘 분위기 보니까 이미 장나라 선수는요 네. 급속 성장이 약 25에서 30 사이에 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대하지 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장판이 다쳤어요 지금. 네. 자, 치유의 손길 이샤라지의 지금 까마귀도 참 까마귀도 정말 그 흉조의 상징 아닙니까? 네. 오늘 뭔가 다 기분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 느낌이에요. 지금 까마귀상이 원래 그렇게 잘 안 나오지도 않는데. 자, 살아있는 뿌리로 필드를 드디어 먼저 잡아놓고 있는 장나라 선수. 뭐 여전히 좋지는 않네요. 네. 스트루 선수가 그래도 이쪽도 역시나 방어구 제작 다 두 개. 저 두 개가 공격의 템포를 전혀 올려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런 점들 때문에 사실 최근에 용 템포가 좀 선호되는 면도 있고요. 네, 하지만 대회에 선수들이 템포 전술을 많이 가지고 나오는 거는 뒤는 말 잘 잡아서 이런 다양한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자, 상대방의 템포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스틸러 선수가 여유 있게 카드를 계속해서 수급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법사인 줄 알았어요. 뭐 나왔죠? 아 이게 좀 사실 만약에 옆에 있었으면은 저 때렸을 정도로 지금 네. 기분이 안 좋을 텐데 그만큼 사실 필요한 카드가 안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뭐 이 요구사론에게 믿어야죠. 네, 진짜 요구사론밖에 믿을 게 없고 차라리 그럴 거면은 계속해서 주문이 들어와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차라리. 네, 차라리 주문이 들어와서 육성으로 들어오고 하진 그냥 안 깔고 한 번에 필드 잡는 게 나아 보입니다. 네, 슬슬 전사 쪽으로 확 뛰어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아직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속 성장이 영원히 없나요? 여교사. 네, 여교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교사 양분흡수. 양분흡수를 바우지학자에게. 그리고 나는 그냥 요구사론만 믿고 가겠다. 완전히 오바죠. 지금 장나라 선수 근데 아예 여교사도 안 내는 게 그러니까 내봤자 여교사 왠지 잘릴 것 같고 그리고 보이기에도 도끼와 영웅 능력과 방어제한테 잘리니까. 네, 여기서 브레이건 졸라 게다로스까지 속이 다 들어가고 있는 장나라 선수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양분흡수의 사용처가 생겼거든요. 예. 그나마 여교사가 나갈 수 있는 뭔가 기회는 왔어요. 살아있는 분이. 자, 이렇게 되면 그렇죠. 보랏빛 여기서 나갔고 양분흡수에다가 네. 주문을 사용하면서 요구사로 버프까지 구울 하나 빠진 김에 살아있는 뿌리를 그냥 아예 뿌려버리는 것도 좀 생각할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묘목으로 전개를 시켜서 수수댄과 함께 세 개가 나오니까 그렇게 초기장이 제왕 중에 하나죠. 와, 그리고 저건 실제적으로 드루이드가 잡기 굉장히 까다로운 하수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양분흡수가 하나 빠진 상황이라서 네네. 와, 이거 진짜 지금 88짜리 라그나로스를 못 잡아서 양분흡수를 했는데 97짜리 크라켄이 나온다. 예. 거의 비슷하거든요, 스탯은. 네, 오늘도 이 먹방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네, 든든하게 먹으시면서 또 장나라 선수가 그럴 거면 한 세트를 잡아야 되거든요. 이것도 완전히 그냥 뭐 PS 스웩을 두 장을 써가면서 피드를 강하게 가져가고 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나빠 보이진 않아요. 어쨌든 상대도 주문이 많이 빠진 상황이라서 그 전쟁의 무대 정령 생각하면 마무리가 뭐 약간 주저될 수는 있는데 고민 조금 하다가 했습니다. 네, 그냥 뭐 일단 눈앞에 있는 거 큰 거 잡아내면서 계속해서 그냥 굳이 가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마무리 격 제압기, 그러니까 두 장이 이미 다 빠진 상황이에요. 제압기가 이제 두 장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 피해서 수혜구를 굳이 하나 아낀 이유 다음 턴 킬각을 좀 노려보는 플레이다. 네. 예, 브롬마시를 경고시켜주단 다음 턴에 당장 경고시키는 걸 일단 영웅 능력을 섞을 수 있는 포스트가 안 되니까 네. 예, 하나 아껴서 킬각을 돌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팬분도 이 해맑은 미소를 볼 때 스틸러 선수의 팬 같아요. 아, 네. 네. 자, 장나라 선수는 지금 속이 타들어가거든요. 야생의 분노 방어도로 쌓고 아, 그러면 포스트가 아예 안 되겠네요. 자, 상대방의 손에 브롬마시 스크림을 경고시킬 수 있는 수단이 현재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 어떻게 되죠? 광전사는 그래도 잡고 각을 잡는 게 맞아 보이거든요. 어차피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선택지가 정신자극 요구사로 나고
야생의 분노 사대미지를 써서 광자자 잡는 거. 예, 어떤 예. 걸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요구사 오른쪽이. 오! 요구사로 캐리웨이, 캐리웨이는 답이 없습니다. 자, 희망의 끝 요구사로 나왔어요. 아, 요구사로. 성스러운 일격 자신을 때리면 안 됩니다. 아, 이거 아, 아웃 쓸 수 있어요. 상대방 혼절! 혼절! 광전사라고. 오! 일곱 번 잡았습니다. 자, 다음 방법. 와! 초대박! 얼마나 요구사로를 잡았어요. 오, 예. 자, 이렇게 치고 역대급 요구사로를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이게 바로 핫센서 마스터즈 코리아 8강이에요. 아니 지금 그 드루이드가 다음 더 킬각이에요. 자, 이겁니다. 아니 한 턴만에 지금 필드가 완전 바뀌어가지고. 야, 네. 거기다가 저 선수 지금 핵심은 레오크인데 레오크가 은폐시켜져 있어가지고 잡지도 못해요. 레오크 버프를 잡을 수가 없네요. 최고의 전략. 예, 이거 어디 가죠? 이게 뭐죠? 예. 이거 난리 났는데요, 지금. 네. 뭐 드로우를 봐서 뭐를 할 수 있는 기대감도 없어 보이고 방어 구제학자를 어떻게든 막 예, 때리고 해가지고 방어들을 자신이 올려서 버텨야 되는데 그럴 각이 지금 좀 안 보여요. 지금 예. 뭐 저희가 보고 있는 거로는 천사가 어떻게든 담당 길각이에요. 그렇죠. 필드 데미지가 은폐되어 있는 것만 합쳐도 13데미지에 야생의 분도 4데미지. 네. 전사가 이미 영 능력을 바꿨기 때문에 그 이상 올릴 수가 없거든요. 방어구제학자를 내고 방어구제학자에다 격돌을 쓰고 뭐 유발을 찾는다. 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는데. 네. 자,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어지고 말아버린 스틸러 선수입니다. 방어도 하나라도 올려주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잠에서 깨어난 정글의 왕자들이 탄력됩니다. 마무리 총포를 또 급소성장이. 마무리는 급소성장이. 예, 마무리. 예. 마무리를 급소성장이 보여주면서 장나라 선수 야생의 분노를 통해서 스틸러 선수를 제압하는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3대 0 분위기에서 본인을 구원해준 것은 바로 다른 카드가 아닌 우리 사론. 자, 희망의 끈 요구 사론이었습니다. 아, 진짜 이래서 요구 사론. 요즘에 요구 사론 드루가 1티어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이런 반전이 있어요. 정말 반전 있는 남자입니다. 네, 거기서 사실 요구 사론이 이 정도로 잘 나오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 진짜 야생의 부름은 정말 소름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1승이 아니라 스틸러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거의 다 잡은 경기를 요구사론으로 인해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심적인 타격이 엄청나게 있을 거고,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사가 발목이 잡힐 수 있을 만한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네. 네. 뭐 리허설 때도 그렇고 두 분 다 저에게 뭐 전사가 발목 잡힐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었는데, 네네. 오, 직업 간의 이런 상성, 이걸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겠네요. 그렇죠. 아, 진짜. 그러니까 이 매치도 용 템포가 일반 템포보다 훨씬 좋은 게 알렉스라자 용사의 어떤 누적딜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광밀전사라고 할지언정 초반 HP 관리가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일반 템포는 수행사제, 광어구 제작자 이런 카드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나오는 순간 오히려 템포 전사가 더 약해질 뿐이에요. 네, 지금 딱 봐도 이 장나라 선수는 수비적인 네. 큰 박밀 덱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 매치업도 사실 스틸러 선수가 손패가 막 잘 풀려가지고 쭉쭉쭉쭉 깔리지 않는 이상은 후반으로 간 확률이, 갈 확률이 높고 그랬을 때는 장나라 선수가 버티기가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틸러 선수는 진짜 막 무리를 해서라도 KD 하수인 깔고 압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막 게임이 터지는 거는 스틸러 선수가 거품 무는 광전사를 냈는데 장나라 선수가 그걸 못 잡는다. 그러니까 이럴 때 게임이 터지는 건데 지금은 도끼도 이미 들고 시작을 했고요. 거기다가 뭐 예. 추가적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격돌도 손에 있어요. 지금 바로 딱 그 상황이거든요. 바로 제거가 가능하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뭐 난투도 이제 나중에 한번 쓸 수가 있고. 오, 레니아 선수. 그리고 4강 진출자 2016년 최다승에 빛나는 주인공 코스 선수. 그렇죠. 옆에 같이 와서 또 이제 응원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박권 하나로 부족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네. 하나 더 챙겨줘야 하나 더 드려야 네. 됩니다. 장나라 선수가 이제 골든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또 응원, 예, 예. 응원을 위해서 그렇죠. 응원을 왔다고 하던데 코스 선수는 오늘 경기 조금 애매하다고 하더라고요. 장나라 선수가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아 나오고 붙는다 그게 좀 싫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위로 진출하는 것보다 2위 진출도 달았습니다. 네, 네. 자, 여기서 앨리스 스타시커. 자, 오랜만에 또 재미하면 또 앨리스 스타시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또 재미있는 카드를 뽑아주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박밀전사 쪽이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전투 경로를 좀 볼 각이 약간 좀 나오진 않았었고 네. 뭐 굳이 보겠다 그러면은 몸으로 앨리스를 찍은 다음에 볼 수는 있었는데 그렇죠. 예. 뭔가 좀 애매한 교환이라서 자, 지금 몸으로 찍어주고요. 날뛰는 걸로 막타를 치르는 스틸러 선수. 자, 서로 간의 덱이 다르다라는 것은 이제 스틸러 선수가 어느 정도 느낌이 올 것 같습니다. 이 장나라 선수에게 뭐 그러니까 불안한 요소는 없는데 뭐 어느 정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크톤을 키우기가 어렵다가 있었기 때문에 아예 그냥 불안까지 내서 예, 한 번에 10까지 키워뒀습니다. 네, 두 번 발동되기 때문에 단 한 번에 예, 자 10까지 키워놓은 자 장나라 선수 분위기 괜찮네요. 그렇죠. 여기에 실바나스가 있어서 난투를 좀 아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바리안링이 나오고 난 뒤에 피드의 한 소인이 쫙 깔렸을 때 난투 없으면 제한 못해가질 수도 있는데 그거를 조금 참고 참을 수 있을 만한 지금 톱입니다. 네. 일단 스트로 선수는 전투 경도 한 번은 볼 것 같고요. 안 보나요, 아예? 네, 타이타이 가는데요. 네네. 주도권을 빼앗기는 게 그렇게나 싫은가 봅니다. 그 다음 턴에 칼마나 플레이, 라그나로스나 그룸마시를 확정을 하기 위해서 도끼를 미리 찾은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지면서 계속되는 크툰 킥입니까? 여기서 아예 방어도 쫙쫙 올리네요. 그래도 이걸 내주면, 고대 방패병을 내주면 오히려 라그나로스는 좀 편하게 나갈 수 있어요. 뭘 맞춰도 괜찮기 때문에 방패병을 맞추는 게 물론 더 좋겠죠. 자, 그렇다면 맞춰야겠죠? 네, 타겟이 지금 단열 타겟이 됐고요. 자, 한 번의 망설임, 이것은 얼굴로 향할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스틸로 선수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 방어도가 뭔가 좀 부담스러워서 패밀천액이나 네. 이런 것 때문에 아니, 아니야 어쨌든 정리는 어쨌든 되거든요. 자, 여기서 불의 세례를 받아라. 스틸로 선수는 달리는데요. 자, 방향이 와, 명칩니다. 방어도는 다 깎아놨어요. 그렇죠. 장난칠 시간. 실바나스. 아. 자, 아게신도까지 쭉쭉 깔면서 크툰을 이제 다 켜놨죠. 지는 각이 나와요. 네. 아, 템포전사가 공격하다가 진짜 까다로운 부분이 실바나스가 떴을 때. 물론 실바나스는 모든 직업, 모든 컨셉이 다 까다로워하는 아신이지만, 네. 지금 여기서 뭐 개체수 늘리기도 뭐 하거든요. 개체수 늘리면 난투 받을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도발벽 세워가면서. 본체 쪽에 딜루적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크툰 박멸이기 때문에 또 그러지 못하는 거거든요. 네. 어차피 상대도 이제 9턴, 10턴 되면은 0-0도 되고 고대 방패병 하나 남아있고 방막이 두 장이 남아있고 언제든지 체력이 올라갈 수가 있어서 달리는 판단을 했을 때 그게 결국 악수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렇다고 아직, 정리를 하는 것도 지금 답이 아니고 예, 박멸 마격도 아직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될 것이고 일단 문제는 라그나로스가 어딜 쏠지 몰라요. 실바나스 쏴가지고 또 락을 뺏기고 이러면 악몽 시작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정리하는 것도 사실 답은 아니라서 예.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네, 눈물을 머금고 달리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국은 달려서 명치를 치지 않으면 스티로 선수는 미래가 없는 그런 덱입니다. 자, 이렇게 악의 신도 잡았고요. 여기서 고대 방패병 혹은 명치. 자, 어디로 향할까요? 라그나로스는 누구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 차라리 이게 나아요. 네. 차라리 딜을 어떻게든 누적시키고 아! 쌍둥이 제왕 백클로어! 아, 이게 나와버리네요. 백클로어로 한 턴 막는 것도 굉장히 뭐 일단 좋아 보이고요. 네, 어떻게 가다 좋을까요? 이거 자체를 들고 있는 게 지금 굉장히 부담이 네. 됩니다. 저는 일단 백클로어로 막은 다음에 사나운 원숭이를 오히려 실바나스로 때려서 실바나스의 체력을 좀 깎아놓는 어차피 상대 라그나로스는 자살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바나스가 체력이 낮은 편이 조금 더 다음 턴에 내가 원하는 하수인을 뺏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환각을 좀 만들어 놓는 예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 이렇게 교환각 만들어 놓고 명치도 치고 이렇게 하면 본인도 역행각이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가 원래도 실바나스를 그냥 들이받으면서 어떤 라그나로스를 뺏어오는 이런 걸 노려볼 수가 있겠죠. 자, 라그나로스가 명치를 두 번 쳤는데도 체력이 21입니다.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이거 구호를 도발을 네. 일단 뚫어놔야지 뭐가 지금 보이는데 길이. 아니야. 지금 역킬각도 걱정해야 돼요, 정말로 스틸러서. 네. 네. 체력 15밖에 안 되잖아요. 크톤도 있고요. 어떻게 경로. 자, 세 장 보죠. 그래서 자, 피해서 수액을 말코록 이어서 전투 경로까지. 마무리 격 하나 그냥 방패병에 치고 도발 세우는 거 밖에 딱히 안 보이거든요. 자, 이제 뭐 라그나로스의 방향에서는 역시 고대 방패병인가요? 지금 전투 경로 그냥 한번 놓 찾는 게 뭐죠? 벽돌!
어떻게든 해야지. 핸드가 예,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수행사대로 들어오면 이제 터지거든요. 하수인을 더 이상 안 깔고 어느 정도만 좀 정리를 하는 선에서 그리고 이제 라그나로스를 하나를 또 맞출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한 것 같거든요. 마무리 격을 안 쓸 생각인가? 네, 마무리 격을 실바나스에 이번 턴에 아예 위험 요소를 좀 자 줄여준 다음에 라그나로스로 쏘겠다. 자 이러면 뭐라도 가져가라. 오 그리고 라그나로스 마그가 본체 치면 킬각이에요. 오 자 필드가 이제 11 데미지. 오 이쪽도 자 크툰이 한 12, 14 네.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크툰이 다음 예 지금 필드 딜이 11이고 10, 네, 12였거든요 이거 자 가죠? 자 명치 몇 대 맞히면 됩니다? 자 여기 카드 뽑고요 하죠 아 됐어요 11만 맞춰놓으면 됐어요 딱 데미지를 맞춰주면서 장면아 선수 오늘 작정하고 전사를 잡는데요 고대신으로 지금 약간 신이라고 불리는 스티브 선수를 네. 고대신들을 가져와서 네, 때려눕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고대신의 위험입니다. 네. 어떻게 여기서 기가 막히게 라그나로스 피해서 네. 딱 데미지 10을 만들어 놓고 본체 딜. 와 근데 이게 진짜 굉장히 그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쿤툰이 좀 때릴 때 효과음이 좀 더 이렇게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똥똥똥똥똥똥 이러니까 네.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좀 시급합니다. 렉사! 자 이렇게 딱 데미지를 맞춰주면서 장나라 선수가 최종전까지 경기를 끌고 왔습니다. 자 이번 세트에서의 승자가 오늘 승자전을 통해서 4강 세 번째 진출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이거 패배장전 완료 이거 위험하거든요. 특판장전. 좀 위험하죠? 쓸만한 여유가 나와야 쓰는 카드인데 네, 쓸만한 여유가 좀 나오기 힘든 매점이 되겠고요. 스트로 선수가 지금 멀리건에서 방어구조 작자를 아예 들고 갔거든요. 네, 이 점이 굉장히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상대가 알고 있잖아요. 컨셉을. 요구사론 약권이 그걸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이만한 하수인 그냥 낼 수 있는 거 내고 가겠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네, 거의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를 이기고 지고 있는 오 여기 저격 타이밍 괜찮아요. 그렇죠 이게 뭐 방어제약자가 필요할 만한 상황이 거의 없다라는 거. 네. 하수인 자체가 별로 없어서 이제 서로 알고 던지는 거겠죠. 그렇죠. 자 장나라 선수 사냥 시작도 손에 보이고 있고요. 템포를 좀 끌어올리는 스루 선수의 동전의 피해서 수액을까지 내 거였으면서 한 장 받고 하수인 전개. 아무래도 좀 하수인 전개 쪽에 조금 더 비중이 있겠죠. 자 결국 이렇게 주문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네 나중에 그 주문은 또 오늘 또 뭐 히마이크 요구사론이나 네. 우리 사론이 뭔가 해줄 필요도 있어 보이고 네. 자 장나라 선수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정말 좀 이 대기야말로 요구사론 아니면 없는 대기예요. 예, 사냥꾼 대기 아예 요구사론이기 때문에 일단 요구사론까지 이제는 버틸 수 있느냐. 자 생명일전은 고정사격 역시 고정사격. 그렇죠 이게 손에 저특경을 들고 있어서 뭐 드로우를 일단 볼 수 있는 건 필요가 없었고 딜루 지역적으로 가는 이 판단 좋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버티기만 하면 열 번째 턴까지만 버티면 해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네 가야죠. 코스트를 좀 약간 깔끔하게 다 쓰는 거는 징표와 사냥 시작해서 하나를 잡고 설상 경영으로 하나를 또 잡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냥 광전사만 자르고 가겠다 정도면은 사냥 시작과 속사로 자르는 것도 괜찮고요. 네, 장나라 선수 필드 압박이 지금 엄청나기 때문에 네, 징표는 좀 아까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징표를 여기다 쓰게 됐을 때는 분명히 또 이제 까다로운 하수인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전투 경로도 봤었고 이제 도발 하수인들 정리하는데 분명히 써야 되니까 아껴야 되고요. 여기서는 사냥 시작과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속사 정도만 네. 예, 딱 쓰는 게 제일 적당해 보이네요. 아니면 코스트적인 면에서 그냥 사냥 시작과 설상 경력 이런 식으로 해도 정리는 일단 광전사는 자를 수 있습니다. 사냥 시작으로 광전사 치고 속사로 하나 끊고 영웅능력 이게 지금 그냥 그나마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체력이 이제 뭐 2짜리 뭐 이런 것들 강화사고 나오고 이러면 정리가 되니까 세계를 네. 했습니다. 뭐 아직까지 맞을만 하다라는 건데 예. 자 근데 이게 또 템포 전사가 한번 달리기 시작을 하면 이게 또 감당이 안 되거든요. 전사들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르크론 영예병. 아 진짜 무서워요. 이게 거의 뭐 기부드로 4대 일단 주고 그런 맛이보다 솔직히 이게 더 무서워요. 확정 딜로 많이 주니까요. 네네.
처음에 나왔을 때 좀 자르기도 어렵고 이미 4딜을 넣은 하수인이라서 그렇죠, 못 자르면 8딜이거든요. 네. 그래서 8딜을 줄 때가 좀 많은 하수인이에요. 네. 그래서 전투관이냐 돌진이냐 또 이제 생각을 하면은 핀니로 쳐야 되는데 핀니로 치면은 체력이 2가 돼서 강화 사격에 정리가 된다라는 거. 뭐 이제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고. 자, 근데 네. 과감하게 달리는 쪽으로 자, 선택을 현재까지 해 줬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뭐 핀니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그쵸. 이제 여러 가지의 그 고민이 있어요. 고민 때문에 이렇게. 야, 근데 이게 이제 개드루프라 생각하면 또 반대로 또 그럴 수가 있었지만 없고요. 지금 저거 위치도 코르코론이 이제 가운데로 안 들어가는 게 폭발 사격 네. 생각해봐야 되고. 참 이게 네.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역시 하스스톤이 장인들 또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주 수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장나라 선수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데 버티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특히 네. 이번 턴이 좀 고민인 것 같고요. 야생의 봇. 저 야생의 봇이 뭐 괜찮은 건가요? 차라리 큰큰이가 나오는 게 그렇죠. 네, 큰큰이가 났었을 것 같고. 자, 여기서 사냥꾼의 징표효까지 써놓고 있는 장나라 선수. 이거는 살짝 좀 연기를 만약에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빙결의 덫을 걸어가지고 뭐 징표까지 썼으니까 폭발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뭐 연기겠죠? 네. 네. 뭐 네실바나스의 벽돌이나 폐선색을 쳐서 갖고 와도 상관은 없는데 실발을 좀 지켜주는 판단하네요. 아무래도 다음 턴 야생의 물음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할만하. 그럼 여기서 이제 블러드프 용사 네. 충분히 나가면 하죠. 딜루적을 생각을 하면 물론 이제 도끼와 영웅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자체가 지금 필드 내에서 제거될 확률이 굉장히 낮아 보이거든요. 네, 이번 턴에 그냥 아예 공격력을 올려놓고 다음 턴 킬각 잡습니다. 네, 말씀하신 킬각을 잡아놔 버렸고요. 이것도 오늘 사냥꾼 망하는 분이거든요. 이거 되게 결단의 순간인데 야생의 부름네 타우리산 빈더스로 한 턴 막 뛰려보고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었는데 네. 생각이 너무 무서운 거죠. 일단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 한 턴만 줄이면 다음 턴 요구사로는 출동할 수 있었거든요. 한 턴만 버티면 예. 예 희망의 끝 상대방에게 말이죠. 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 두 턴이 필요하고요. 다음 턴 한 번 더 버텨야 되는 거예요. 네. 스티로 선수 거의 다 왔다라는 느낌인데 서로 카메라에 나오고 있는 얼굴만 봐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장나라 선수 엄청 괴로워하고 있어요. 자, 가져오고요. 이렇게 되면 또 버프가 되면서 다음 턴도 킬각 잡을 수 있잖아요. 자, 3회 2 데미지 게다가 3 데미지 추가되면서 도발까지. 사냥꾼은 정신 자극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요구사로는 출동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무기랑 고든 사격만 써도 끝이에요. 오늘 요구사로는 타율 좋은데 주적을 해도 사냥꾼은 정신 자극이 네. 없어요. 실탄 장전 빙결의 덫. 아, 네, 실탄 장전이 나왔지만 뭔가 그렇게 멋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 산성화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지지를 불러오고 있네요. 장나라 선수 재밌는 내용을 가져왔는데 네. 요구사론 점까지 버티게 만들어줄 이런 어그로대기나 빠른 덱의 장인 슬로 선수가 아니죠. 저 한 턴이 좀 부족했습니다. 확실히 좀 장나라 선수가 작정하고 아 들어와 봐라 이렇게 덱을 짜왔는데 슬로 선수가 그냥 훅 들어갔어요. 정말 이 선수는 좀 약간 하스스톤의 여포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무력이 덱을 찍어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 스틸에서 막으면 방패 그 자체로 그냥 쪼개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냥 온몸이 그냥 흉기인 듯한 네,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틸로 선수 강렬한 메시지를 상대들에게 보내줬고 네. 자 이렇게 승자전까지 올라갔네요. 말 그대로 그냥 공격수입니다. 네, 공격수고 빈틈이 보이면 파고들고 빈틈이 없으면 빈틈을 만들어내는 이런 능력을 보여주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스틸러 선수는 기분 좋게 출 선수와 사이언트 슬레어 선수를 기다릴 수 있게 됐고요. 자 반면에 좀 안타깝게도 자 패자전에서 한 경기를 펼쳐야 되는 장나라 선수가 됐습니다. 자 저희는 이어지는 경기죠. 출 선수와 사이언트 슬레어 선수, 사이언트 슬레어 선수와 출 선수의 대결로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